머리만 알면 쉬운 슬랩. 오른손 주먹을 쥐어주세요. 사진 속 엄지와 검지의 색칠된 부분이 타점입니다. 손목을 회전해서 엄지로 타격하는 것은 썸. 검지로 뜯는 것을 플럭이라고 합니다. 앞뒤 타점은 지판 끝 검은색 부분을 손목 회전을 이용해서 썸으로 타격하시고 지판 바로 앞 파란색 부분을 검지로 플럭을 뜯어주시면 됩니다. 손이 뒤로 빠질수록 줄 장력이 세지니 위치를 주의하세요. 슬랩 소리가 안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손목 회전이 안 되는 문제가 큽니다. 손목은 꺾이지 않고 회전으로만 연주하면 되는데. 노. 노. 예스. 썸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. 치고 빠지기. 내려치기. 둘 다 동일하게 손목 회전해서 연습해보시고 소리가 먼저 잘나는 방법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플럭은 검지를 구부린 상태로 줄에 넣고 빠지면 됩니다. 알려드린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줄은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합니다. 줄에 머물러 있으면 줄 진동이 끊겨서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요. 마지막으로 처음에 연습하기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줄에서만 연습하면 다른 줄 연주가 어려워져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추천합니다.